여우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수도권에 26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5100만 명이 살짝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도권에만 인구가 절반 넘게 살고 있는데요. 심지어 비수도권보다 인구가 많은 것이 수도권입니다. 그냥 나라 한 개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이 수도권이 독립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보자고요. 2023년 4월 기준으로 수도권의 인구는 2600만 6,967명입니다. 이는 세계 53위로 호주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1,871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는 세계 159위로 카타르와 자메이카보다 살짝 나라 면적이 큰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을 보면 서울의 GDP가 3,968억 달러, 경기도가 4,433억 달러, 인천이 823억 달러니까 다 합쳐서 9,224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세계 18위 수준으로 네덜란드보다도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독립을 하게 될 경우 경제력이 매우 강한 도시국가로 성장할 것 같은데요. 아마 수도권이 가진 인프라나 기업의 수를 봤을 때 싱가포르와 같이 무역도시와 금융도시로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독립을 해버리면요, 수도권이나 한국 간의 경제 피해가 너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보면요, 수도권의 생산력을 생각해봤을 때 인천항이나 평택항의 크기로는 그 많은 물동량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부산항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많은 본사들이 밀집해 있는데 그게 싹 다 날아가 버리니까 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측은 모두 큰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될 텐데요, 한국만 중점적으로 보자면 수도권의 GDP가 다 합쳐서 9,224억 달러인데 한국 GDP가 1조 8,102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매우 크겠죠. 또 전력이나 수자원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전력의 경우를 집중해서 보면요, 수력 2개, 유연탄 1개, 가스 21개, 유류 1개입니다. 그나마 가스발전소가 많은 편이지만 이마저도 발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열병합발전소가 대부분이기에 발전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가스발전소에만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발전소는 비수도권 지역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주요 전력 생산 발전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과 가스, 원자력 순입니다. 석탄은 34.3%, 가스는 29.2%, 원자력은 27.4%인데요. 석탄의 경우에는 수도권 바로 아래 있는 충청남도 지역에 세계 2, 3위 규모의 당진, 태안 화력발전소가 있고, 원자력의 경우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전남의 한빛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발전소가 경상도 동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있죠. 문제는 이런 주요 발전시설들이 싹 다 지방에 있거든요. 특히나 원자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아예 없다 보니까 수도권은 독립을 하자마자 큰 전력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의 전력 현황만 봐도 발전량은 148,083GWh인데 반해 소비량은 205,643GWh에 이릅니다. 전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마 블랙아웃이 번이 발생할 것 같아요. 또 수자원 문제도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가는 수자원은 대부분 충북이나 강원도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수원지가 대부분 그쪽이니까요. 당장 한강만 봐도 수원지가 태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이 분리가 되어버리면 수도권은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마치 메콩강을 막은 중국과 그 피해를 받는 동남아시아의 모습이 한국에서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가 2600만 명 정도인데 식량 생산량은 엄청 적은 지역입니다. 이천 같은 쌀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 지역만으로는 2600만 명 이상의 많은 인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도권은 식량 위기가 있을 것 같고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천항과 평택항만으로는 수도권의 물동량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레바논처럼 식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료품 값이 폭등하듯이 세계 정세에 따라 위협받는 식량 안보가 큰 위기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옆에 한국과 지속적으로 식량을 육로로 무역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도 각종 공장들이 동남해안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군수업을 예로 들면 아예 경상도에 몰려 있습니다. 각종 중화공업들도 대부분 남해안에 몰려 있죠. 근데 수도권이 필요를 할 때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식량 안보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수도권은 심각한 안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일단 사방이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후술하겠지만 헌법에 위배되어 있으므로 어떻게든 수도권을 집어삼키려고 할 것이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바로 집어삼킬 수 있으니 수도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입니다. 게다가 신생국이다 보니까 군대도 없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우에는 심각한 안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요. 갑자기 나라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산가족 비슷한 문제도 발생할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의 경우에는 수도를 옮겨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서울에 몰려있다는 게 문제예요. 정부 부서가 대부분 서울이나 과천에 몰려있는데요. 세종으로 이전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정부 부서가 수도권에 있죠. 그리고 국회나 법원은 그냥 서울에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 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겠죠. 다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를 서울로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수도를 서울이라고 칭한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수도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북한도 수도를 서울로 칭했던 적이 있었다 보니까 수도 문제가 한동안 크게 날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수 수입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세의 47%, 지방세의 57%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죠.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도 수도권은 65%에서 85%의 건전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최저 25%의 상당한 중앙정부의 재정을 의존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은 돈 문제로 둘 다 힘든 상황을 마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하나로 통합된 모습을 가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국
한국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많이 줍니다. 즉 수도권의 의견이 곧 한국의 의견인 경우가 많았어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수도권이 강력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수도권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지자체들은 자기가 정책 결정에서 우선권을 가지겠다고 싸울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따로따로 움직이는 모습도 나올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삼남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지역 문화가 있는 만큼 더더욱 이런 일이 심화될 것이고요. 제주도같이 본토와는 멀리 떨어진 부속도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토와는 따로 놀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봐도 문제입니다. 수도가 세종이 되면 대사관들로 싹 다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적인 마찰도 생길 것 같고요. 일단 한국은 이 수도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수도권이 한국 그 자체다 보니까 누가 진짜 한국인지에 대한 논쟁도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외교가 마비될 가능성이 큰데 외교 공간은 전부 다 서울에 있고 외교부도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효율적인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군대의 경우에도 국방부나 합참이 전부 다 서울에 있는데 이게 싹 다 충남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계룡으로 다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평택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주한미군의 총본산인데 이게 수도권에게 넘어가다 보니까 미국과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이걸 처리하라고 미국에게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입장에선 자기들끼리 주 수도권 미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의아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주 수도권 미군이 되기에는 수시타산도 안 맞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앞장서서 빨리 하나로 합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재소자 문제도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총 13개의 교도소와 구치소가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인구가 2600만 명입니다. 분명 범죄자들도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교도소가 포화 상태를 넘어서 제대로 구속시키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치안이 불안한 상황도 발생될 것 같고요. 돈을 내고 한국의 재소자를 감옥에 가두지 않을까 싶어요. 인프라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인프라는 서울로 통합니다.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전부 다 서울을 통해요. 거의 모든 열차가 서울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죠. 물론 균형 발전에 따라서 지방에도 인프라가 구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인프라 집중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 충청도에서 강원도로 갈 때 원래는 서울을 통해서 갔는데 이제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이동하고 강원도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 소요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는 우회 노선이 꽤나 있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진 않겠지만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분명 발생할 것 같고요. 또 이때까지 김포와 인천이 한국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해공항이 한국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크게 불리합니다. 일단 한국을 집중해서 보면요. 강원도나 영남 지역만 먹어도 인구가 절반이 넘다 보니까 총선이나 대선에서 보수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경상도와 강원도의 경우에는 보수 정당의 텃밭이니까요.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텃밭 호남과 패싱보더인 충청권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충청권의 표심 읽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경상도 지역에서 싸움을 벌여야 하니까 민주당이 크게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 정당이야 충청권을 굳이 안 지켜도 경상도 지역만 잘 먹어도 쉽게 정권을 먹을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투자해야 하는 양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선거의 난이도가 민주당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반대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민주당 세상이 될 텐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민주당을 밀어주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스포츠도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도권에 스포츠팀이 많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두세 개의 팀이 연고지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경기장을 공유하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야구에는 10개 구단 중 5개의 팀이 수도권 팀이고요. 축구는 23개 구단 중 10개가 수도권 팀이죠. 농구는 남자 10개 팀 중 5팀이, 여자는 6개 팀 중 3개 팀이, 배구는 여자 7개 팀 중에서 4개 팀이, 남자는 7개 팀 중에서 5개 팀이 수도권 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50% 이상이 수도권 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스포츠 리그의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될 것이고 크게 흔들릴 것 같아요. 다만 미국의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와 미국이 합쳐서 리그를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수도권이 독립을 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네요. 어찌됐건 수도권을 다시 한국에 의해 먹힐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독립 자체가 위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을 다시 집어삼키게 될 텐데요.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시 한국과 합병하자는 여론이 나오게 될 거고 자연스레 수도권과 한국은 다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울공화국 현상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설과 정부 부서를 지방으로 옮겼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서울공화국 현상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도권이 독립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